오프라인뉴스에 박근혜 대통령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공식적 결정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입장을 나왔는데, 저 대구시, 번역된 대구시장에 있는 대구시에도 우리가 월요일날 서울시하고 똑같이 광고 의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시간까지 아예 답이 없습니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답이 없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박원순 씨가 박 대통령 광고를 게재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지, 게재 거부한 거는 본인의 정체성이나 이해관계로 볼 때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온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박원순에게 무슨 부탁하러 온 게 아니고, 이자가 누군지 좀 알려주고 대구시장 권영진에게 좀 경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구시까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이야 원래 그런 인간이라고 쳐도, 이 성명서도 박원순보다도 그 대구시 권영진 시장 똑바로 듣기 바랍니다. 박원순은 문재인 차량 광고 내리던지 박 대통령 광고 올리던지 양자택일 하라. 서울시 지하철은 문재인 현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를 광화문역 등 10개 역에 게재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철도공사 측은 정치적 공정성 위반이라는 야당 시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문재인은 현재 현역 대통령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절대 권력은 비판, 감시받아야 할 것이지 맹목적 찬양, 숭배하는 건 국익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떠나 현역 대통령 찬양 광고는 국민적 여론으로 개별을 중단시켜야 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기 거짓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억울하게 쫓겨나 여거의 몸이 되어 있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건 진실이라는 힘 하나뿐, 그 어떤 정치적 권력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런 박 대통령을 위로하고 그에게 남은 여생을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해달라는 염원을 담은 생일 광고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박 대통령의 재판과 국민 여론을 핑계대며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다. 자연인 박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해서 생일 축하 광고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한겨울 수십만 명의 태극기 집회 속에서도 진실을 조작, 날조하고 절차를 짓밟아 사기 탄핵을 밀어붙인 세력이 지하철 광고 하나 때문에 재판이 흔들리게 놔두겠는가? 서울시 지하철은 문재인 생일 차량 광고 관련 95%의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무슨 공적 광고를 국민 여론을 묻고 판단하는가? 대중 다수가 20대, 30대 세대였다니 현재 여성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폭거로 문재인의 청년 지지율이 폭락, 여론 나빠지면 바로 내린단 말인가? 서울시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박 대통령 광고도 일단 게재하고 문재인처럼 열흘 정도 전화 여론으로 결판을 내보자. 우리는 광고 지지 전화가 더 많을 거라 확신한다.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에 줄서 서울시장 공천 받으려는 꼼수 부리지 말고 문재인 생일 찬양 광고 내리던지 박근혜 대통령 생일 광고를 즉각 게재하던지 양자택일하기 바란다. 잔머리로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국내 외적으로 자유통일의 거대한 흐름이 밀려오고 있다는 점도 명심할 것을 권한다. 2018년 1월 19일
미디어워치 대표국은 변희재 외 독자일동. 자,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대충 마치고요. 아마도 다음 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또 할 것 같습니다. 그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은 이렇게 정장치 하지 않습니다. 대구시청에서는. 박원순 의원님, 이정도 하고 있습니다.